어땠을지 눈에 선해. 가서 광욱이 빨리 나오라고 그래. 오늘 아침 일찍 깨달라고 그랬어. 없는데? 없어? 이불도 안 펴져 있는데. 어제 들어왔어? 아, 그럼. 유라 간다고 우거지상으로 지방에서. 엄마. 기가 막혀서. 안 일어나? 있나? 아, 엄마 조금만. 이제 너 죽고 싶냐? 빨리 못 일어나! 아, 누나까지 왜 그래? 나 꿈꾸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. 야, 꿈깨! 무지러워! 엄마! 아, 아니야! 오해 마! 시끄러워 죽겠네. 일어나. 빨리 일어나라니까. 너 왜 여기 있어? 아니야, 진짜 아무 일 없었다니까. 아니, 술 마시는데 얘가 갑자기 내 바지 토해서 벗은 거란 말이야. 그치? 어쭈, 알리바이까지? 아, 미치겠네. 아, 말 좀 해. 다 맞아요. 아무 일도 없었어요. 거봐, 들었지? 누나도 들었지? 진짜야? 만약 실수를 했어도 둘이 같이 한 거니까 광욱이 책임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요. 반반 책임이니까 광욱이 나무라지 마세요. 아줌마 언니, 그동안 고마웠어요. 오늘 짐 다 정리하고 저녁에 큰 집으로 들어가요. 거기서 며칠 있다가 미국으로 떠나요. 방언. 따지는 대로 사촌 언니가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. 그럼 언제 오는데? 안 와요. 안 올 거예요. 와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.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안 왔어요. 어이구 나쁜 놈. 어이구 치사한 놈. 얘라 이 치사한 놈아. 엄마 왜 그래? 내가 뭘 잘못했다고. 내가 너 같은 놈을 낳고서는 미역국 먹어서 얘라 임마. 너 얘 책임질 거야? 아니다 임마. 불만이 때리지 마세요. 광욱이 잘못 아니라는데 왜 때려요? 책임질게. 남자니까 그래, 책임질게. 너 말대로 우리 결혼하자. 하지 뭐. 홍기야 못 먹이겠냐?